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자입니다. 20세기 전후에 일본을 여행하고 훗날 책을 남긴 외국인은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길어야 몇 개월 체류하는 여행이기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대부분 피상적인 관광객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18년을 거주했고 일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기도 했던 프랑스 풍자 사파가 조르주 비고는 일본인들이 당혹스러워할 정도로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그림에 담았습니다. 그는 일본 창부들이 목욕을 하는 장면부터 남자들과 함께 있는 장면들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했습니다. 비고 그림의 백미는 그림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간 군상의 살아있는 표정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는 창부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당시의 사진들도 있는데, 1900년 전후에 나온 나이니스 시티라는 그 백허의 저서에 담긴 것입니다. 나이니스 시티는 일본 화류계의 역사에 대한 책입니다. 요시와라 유곽은 에도 시대에 만들어진 유곽촌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은 티하우스나 음식점 같은 대중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자들 외에도 외국인 관광객 구경꾼들이 끊이지 않아 어두운 뒷골목이 아니라 거의 번화가에 가까웠습니다. 유곽촌 내에는 오이란을 호출할 수 있는 티하우스도 있었고, 오이란이 상주하는 고급 가게도 있었고, 코우시들이 격자형 창살이 있는 진열 공간에서 남자들의 시선을 받는 하리미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 곳만의 규율이 있었습니다. 엄격하게 금지된 행동으로는 도둑질 빚을 갚지 않고 야반도주하는 행위, 유녀가 손님과 사랑에 빠져 동반 자살하는 행위 등으로 당시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곽 주변에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온갖 이야기들이 쉴새 없이 회자되었습니다. 유곽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남자들을 새댁이니 젊은이니 하고 부르지만 실상 알고 보면 늙은 여자들과 대머리 아저씨들이다. 아름다운 유녀가 산책하는 것을 우연히 본 일용직 남자가 연정을 품고 그녀를 소유하기 위해 죽기 살기로 돈을 벌었지만 유곽에서 돈만 탕진했다. 유녀와 손님이 끝내 이룰 수 없는 사랑으로 동반 자살을 했다 등등 신파극 같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요시와라 유곽이 상당한 규모의 크기였음에도 출입구 역할을 하는 게이트가 하나밖에 없어 유녀들이 자이든 타이든 세상 밖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에도 시대 말기에 유녀들 중에서 최고급은 오이란이었습니다. 오이란은 면직물 옷을 입은 10세 전후의 어린 카무로와 신조 같은 견습 유녀 두세 명 정도를 거느렸는데, 많이 거느리면 거느릴수록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카무로와 견습 유녀는 오이란의 시중을 들었고, 그녀들에게 드는 비용은 오이란이 지불했습니다. 오이란이 상전이었기 때문에 오이란을 향한 그녀들의 태도는 온순하고 순종적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오이란이 식사할 때 시중을 들고, 산책할 때 따라다니고, 담배 피울 때 불을 붙여주고,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했습니다. 오이란의 옷차림과 머리치장은 매우 화려한 편으로, 특히 소매와 치마 길이가 매우 길었는데 삼단자락이 바닥에 질질 끌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매듭을 뒤로 매는 게이샤나, 일반 여성들과 달리 옥이라고 불리는 허리 매듭을 앞으로 묶었습니다. 또 게이샤와 달리 머리치장에 상당한 공을 들였습니다.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오이란의 머리 장식은 특히 화려했고, 머리에 꽂는 비녀 장식물 수가 십수개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이라는 유곽거리에서 매우 굽이 높은 남학신 비슷한 신을 신고, 특유의 팔자 걸음으로 오이란 도추라고 하는 신고식 행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행렬은 오늘날에도 오이란 쇼를 할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이란 아래 등급의 유녀로는 격자 창살 안에서 손님을 유혹한 코우시가 있었습니다. 비용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유녀들 중에서 수요가 가장 많았던 층이 코우시였다고 합니다. 그녀들은 손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 창살 틈으로 담배를 건네기도 하고 재치 있는 말을 던지기도 했는데, 창살 앞에는 언제나 비고의 그림에서처럼 팔짱을 끼고 게슴츠레한 시선으로 그녀들을 물색하는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젊으나 늙으나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거만하고 음흉한 시선으로 창부를 바라보는 남자들 표정이 비고의 그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코우시들은 진열을 위한 공간에 있다가 손님의 선택을 받으면 먼저 업주나 장부 관리인이 상주하는 관리실로 들어가 손님과 술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이란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오이란이 상주하는 가게든 아니면 단골이 지인들을 데리고 와서 호출을 하는 경우든 손님들이 먼저 종업원이 안내해주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게이샤들이 있어 오이란이 올 때까지 악기나 감으로 손님들의 흥을 돋우었습니다. 얼마 후에 오이란들이 입실하면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당시 유곽에서 손님 오이란 게이샤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게이샤가 방을 나갈 때 손가락을 바닥에 대고 오이란에게 깍듯한 절을 하고 나간 것은 오이란이 게이샤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이란은 방을 나갈 때에도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오이란이 유곽에서 손님 못지않게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고의 그림에도 이런 오이란의 표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유녀들은 유곽을 순회하며 자신을 선택한 남자들과 잠자리를 하는 이외의 시간에는 같은 공간에서 숙식을 하며 지냈습니다. 아침이 되면 경우에 따라 전날 밤에 묵은 남자 손님을 배웅하는 유녀도 있었습니다. 추정하자면 작별 인사와 다시 오라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유곽을 청소하고 한자리에 모여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 후에 몇 시간 동안은 휴식을 취하고 노닥거리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가 되면 다시 손님을 받기 위한 몸단장과 머리치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머리는 시종을 데리고 다니는 전문가들이 매만졌습니다. 유녀들은 대부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릴 때 유곽에 들어와 평생 노예처럼 일해도 구조적 문제로 돈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일을 시작한 10대 중반에서 20대 중반까지는 유곽에서 도망치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한창 때인 20대 후반을 넘기고 나이가 들거나 성병에 걸리면 버려지거나 내쳐졌고 거리에서 매춘을 하는 최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나마 그녀들이 그곳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가장 바라고 원했던 삶은 은퇴 시기가 다가오는 20대 후반에 단골 손님의 청혼을 받고 결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차선은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첩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외국인 남자도 환영했는데 당시 일본에 사는 외국인들은 비교적 부유한 편이었고 생활 수준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공사를 비롯하여 많은 외국인 남자들이 그녀들을 첩으로 두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열악했는지를 무엇보다도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은 그녀들의 평균 수명인데 나무 위키에 따르면 23세로 일반인에 비해 매우 짧았습니다. 영화나 일본 풍속화에는 그녀들의 일상이 화려하게 묘사되어 있지만 현실은 어릴 때 팔려와 인권의 사각지대 속에서 노예처럼 일하다가 병들면 내쳐지거나 자살로 마무리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시와라 부근에 조칸지라는 절이 있는데 유녀들이 죽으면 그곳에 버려졌고 그곳 승려들이 그녀들의 시신을 화장하고 명복을 빌어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역사 속에서 창부는 나라와 시대를 불문하고 비슷한 고충을 겪은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무사시대의 일본 유녀들은 유달리 힘든 시대를 보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